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 적극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력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주게 된 국민연금이 오는 29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17일로 예정된 팝체인 상장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여러 허위 사실이 시장에 유포돼 해당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향후 팝체인이 글로벌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본사 자금부 등 5개과 및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들려왔었던 소식이죠. 고위급 회담에 대한 연기 소식에 의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대형주의 강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연일 하락세로 이어가면서 오늘도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황 분석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오늘장 그동안 올라왔었던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사실 악재를 맞았죠. 그래서 하락했는데 만약에 호재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악재를 맞았는데 이게 이제 지속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남북 경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시황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황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 시황 분석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수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마감이 됐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대형주 상승과 중소형주 하락으로 개인이 힘겨운 장세라고 정리합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이 한 줄만 들어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힘겨운 장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그 안에 내용이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일단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만 봐도 중소형주를 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좀 힘겨울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도 매수하죠. 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99% 개인의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의 속성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고 또 고가주가 많고 유통물량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합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 일부 개인이 가담하긴 해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근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형주들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다 개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대형주는 좋은데 중소형주 지수가 하락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실속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을 위한 방송을 하잖아요. 저는 외국인이나 기관을 위한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겨운 장세였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오늘 지수가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해서 좀 억지로 끌어올라와 졌는데 사실 실속이 없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플러스 0.5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중형주 1%대, 소형주 3%대 하락했어요. 이러니까 겨우 강보합으로 마감한 거예요. 그나마 어쨌든 플러스는 나왔다는 거죠. 왜? 대형주 상승 때문에. 근데 사실 대형주가 올라왔다고 하지만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겨우 플러스 0.08%입니다. 0.08. 그러니까 강보합이요. 그러다 보니까 중형주 2%대, 소형주 3%대 하락하니까 영락없이 1% 이상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종합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생을 한다. 그러면 종합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목을 한다 그러면 이걸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수가 뭐 약보합이다. 약간 빠진다 하더라도 중형주, 소형주가 플러스 나오고 대형주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개인들은 좋은 거죠. 전업들은 그때 좀 가담을 해도 돼요. 반대로 오늘 같은 이런 날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주식 투자는 확률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석 투자를 하자. 왜? 결국 확률이에요. 왜 제가 과정이 합리적인 정석 투자를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자. 그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 중단 과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5월 15일에 북한에서 먼저라는 게 중요하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00시 한 30분 정도 됐을 겁니다. 북한에서 돌연 중단 발표를 통지했어요. 이유가 뭐냐?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한미 군사 훈련은 5월 11일에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비논리적이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5월 11일에 시작했는데 5월 15일에는 왜 그러면 남북 고위급 회담 하자고 얘기를 했냐고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먼저 제안했던 그 시점보다 더 일찍 시작한 한미군사훈련의 이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비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심지어로 쫓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날짜를 착각한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표면적인 것은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로 댔는데 이면은 저는 미 의회가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결정, 그러니까 만약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기타 뭐 세학 무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있는데 그건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좀 길게 보면 2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 같지는 않고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주한미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감축할 경우에. 미국의 이 결정이 저는 가장 큰 타격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답게 솔직히 평화협정, 휴전협정 다 좋습니다. 뭐 비핵화도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주한미군이 어쨌든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가 됐어요. 통일됐다 칩시다. 그럼 미군 떠났어요. 그러면 영원히 평화가 유지되나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이 가장 노리는 게 그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3월 6일에 갑자기 남북,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한다는 이런 어떤 호재가 발생했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3월 11일에, 그리고 4월 22일에, 설경TV 샌프란시스코에서 무료방송을 했습니다. 그 근거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부러 생방송으로 하고 녹화는 남기지 않았는데 근거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정말 반발이다. 확실히 열린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 궁극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서로 이제 그겁니다. 임기가 있는 선거를 치러야만 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임기가 없는 독재국가의 지도자의 협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시간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야죠. 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어차피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체제 보장 아니에요. 신변 보장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체제 보장이 아니라 신변 보장이에요. 북한의 인민들이 굶어 죽던 말든 어떻게 됐든 관심 없어요. 자기 신변 보장이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아닌 게 있어요. 뭐가 아니야.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인권 유린하고 온갖 나쁜 짓 했던 사람 절대로 미국이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여기서 뭐 실제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든 일부러 뭐 감춰놨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엔 제재 풀고 경제 제재 해제해서 막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회생하면서 또 왕노릇을 계속하게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불량 국가들에게 나쁜 교훈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걸 과연 미국 용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의를 볼 때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독재들을 그저 핵 없애는 게 정상인데 그거 없앴다는 이유로 만약에 보장해준다. 체제 보장과 신변 보장, 경제까지 발전해준다. 그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정은의 지금 현재 전략과 시나리오가 뭔지 저는 다 깨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김정은 입장에서 뭐냐면요. 본인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가자니 쓸 수 없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속임수를 쓴다면 걸릴 것 같거든요. 안 나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지렛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결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오늘 그 북한의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숙고해봐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상식으로 아시겠지만은 독재주의 국가의 그 신문 기사 내용은 이거는 그 독재자의 허락 없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언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해드리냐. 이제는 이제 이쯤 되니까 얘기해드리는데 언젠가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어차피 김정은이 완벽한 비핵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냐. 간단해요. 내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최대치, 맥시멈을 끌어낸 다음에 내 실속 차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 주장하는 게 뭐죠? 인권 문제예요. 저런 독재자한테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북한의 그 인민들의 문제는 도외시한테 그저 핵만 해결하고 당신 실속만 차릴 거냐 이거거든요. 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해지고 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좀 정세에 대한 부분, 시황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풀어드렸습니다. 일단 좀 불안한 감이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황 분석까지 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양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 시장에 대해서 오늘 상당한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삼성전자 상승과 기관 매수로 이제 강보합권 마감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덕분에요. 중소형주들은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강보합권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북한 테마가 대부분 급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세였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죠. 이건 어디까지나 평택촌내면 기준입니다.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가 정상적인 구간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4월 말까지가 비정상적인 구간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일종의 이거는 이제 정상 구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좀 그 자기적인 어떤 그런 왜곡이 좀 있지 않았나? 자기적인 무슨 얘기냐? 좀 이렇게 좀 억지로 좀 이렇게 조작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징후가 나오는데 저는 어차피 트렌드는 결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코스피 지수는 대세 하락이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 등락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지수가 좋을 때는 현물 위주로 하면서 주식 비중 높인다. 지수가 나쁠 때는 현물은 줄이고 파생에 좀 배팅해갖고 위험관리와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게 정답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 시작해갖고 죽을 때까지 지수가 올라가면 좋아요.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근데 지수라고 하는 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 올라갈 때는 현물하는 게 맞아요.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 다 날립니다. 결국 까먹어요. 제가 여러분께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95%는 시간이 1년 걸리느냐, 5년 걸리느냐, 10년 걸리느냐 그 싸움이지 결국은 손해봐요. 5%만 성공합니다. 통계로도 나와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현물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털립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방송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도 주식 전문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 1세대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막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 좋을 때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 업종 저 테마 그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막 섞어갖고 종목 쫙 추천해요. 올라갈 때는 그럴듯해요. 내려갈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세상에 투자가 리스크 관리 안 하는 투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꼭 주식 아니라 뭐가 되더라도 우리가 인생도 리스크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투자는 말 것도 없어요. 투자란 말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투자, 자본을, 돈을 던지는 거, 배팅하는 거예요. 그게 쉬울 수가 없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는데 코스닥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100일선 이탈하게 되면 완전히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다만 그동안 이 방송을 자세히 보셨던 항상 제대로 보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잘 대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하락해도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와 그 안에 종목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 상승과 기관의 매수로 강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북한 테마 대부분의 급락으로 1% 넘게 밀리는 흐름 지수 상황 쪽으로 정리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남북 경협주 올라왔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회담 중단 통보에 급락했다라는 이슈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한국 항공우주가 올라왔습니다. 1분기 호실적의 강세 흐름 보였다는 이슈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테마주가 모두 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뭐 앞서서 저희가 종목별로 보여드렸을 때 거의 한 10% 정도의 평균가로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은 오랜만에 좀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남북 경협주로 묶인 종목들이 좀 대부분 떨어져서 현재 부근에서는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결과를 떠나서 매도가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현명합니다. 신규매수는 반대합니다. 아마도 남북 경협주를
거의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제발 김정은이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다시 하자고 얘기하길 기다릴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참 이게 돈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반대하는 투자자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또 찬성한 투자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반대하는 투자자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제기 안 되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참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간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 볼 수는 없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 신뢰는 깨졌다고 봐요. 지금 한 달이 안 남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저 여중생도 아니고 아니 15일 날 오전 9시에 하자고 얘기해 놓고 16일 날 00시 30분 하루도 안 지났어요. 또 안 한다 그러고 갑자기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역시나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교가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간의 일종의 그 어떤 회담, 그리고 고위급이라 그랬잖아요. 고위급은 뭡니까? 최소한 장관급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신뢰를 안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무리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는 결과를 떠나서 매도가 합리적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도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혹이나 이제 고점에 좀 밀린 상황 속에서 이 가격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실 분들을 위해서 반대 의견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남북경협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릴게요. 다음 이슈는 한국항공우주 올라왔습니다. 1분기 호실적 소식의 강세 흐름으로 오늘 상승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3.50% 상승한 44,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41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선 차트잖아요, 대표님. 네, 여전히 고평가고요. 보유자는 매도 감모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종목은 흐름상 일단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절대 고평가 종목은 내려온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44,000원대인데 이게 적정주가 19,700원입니다. 제가 그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그 적정주가 설명했잖아요. 특허증까지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한때 이 종목은 10만 원이 넘어갔었어요. 자, 지금도 19,700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 당시에는 얼마였을까요? 15,0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적정 주가를 봐야 되느냐? 딱 이쯤에서 또 이 정도 가격에서 이게 눌림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트만 보면은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적정주가를 보면은 그때도 고평가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적정주가를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라든가 단기 매매하면 적정주가 필요 없어요.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정말로 우량주, 가치주, 중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적정주가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증명한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작년에 그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쪼아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고평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무슨 IT 업종도 아니고 성장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좀 올라올만 하면 이제 던지세요. 주식성을 매도하세요. 또 여기서 던지세요. 주식성을 매도하세요. 계속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맞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매수할 종목을 알려주는 것만 정보가 아니에요.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한국항공우주,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끝났다. 당분간은 시대부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부분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4만 원대 가까이 좀 밀렸었던 상황 속에서 반등하고 44,350원까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두 가지 사항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초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빅텍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도 앞서서 만나보셨던 주요 이슈와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왔는데요. 자, 현대 엘리베이 남북 경영,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또 탄력을 받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0% 넘게 고점에서 밀리면서 10만 8,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전일장만 해도 12만 2,500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주가였는데, 자, 오늘 단숨에 10만 원대 초반대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대 엘리베이도 남북 경협주로 좀 묶어져 있는데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좀 매도 의견이 맞을까요, 대표님? 네,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 반대합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선물 매도하신 분들은 최소 150% 수익을 노리자. 150% 정도. 왜? 본전에서 청산하는 있어도 지금 청산하기는 아깝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대략 고점에서 추성을 매도하신 분들은 이 라인이거든요. 이 정도예요. 대략 12만원대 전후입니다. 그러면 150%가 되려면 대충 이 정도 빠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려간다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본전 또는 150% 목표 수익으로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김정은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또 뭐 고위급 회담하자고 하지 않는 한 아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일단 수익실현 가능한데 솔직한 저의 심정은 어떠냐. 150% 목표도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거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200%, 300%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남북 경협주 지난주 후반 또 월요일 계속 얘기했어요. 추격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이런 사태를 제가 예상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일종의 그겁니다. 너무, 급등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로 좀 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 지금 아직까지도 북한 신문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는 거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 없어요. 트럼프만 뭐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사실 지금 인민들한테 그걸 발표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외신은 전혀 관심 없어요. 외국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표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후들을 제가 정황을 판단했을 때 뭔가 좀 어긋남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약간 좀 오버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회담장에 나오게 하려는 그 오버액션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리고 폼페이오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처음에 CVID 얘기했다가 더 강력하게 PVID로 바뀌었습니다. 컴플리트가 퍼머넌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CVID라는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고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건 뭐냐. 미적거린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주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금방 열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 경협주들은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갈 것이냐 또는 다시 좀 눌렸다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는 현대 엘리베이 오늘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현대 엘리베이는 보유자 반등 시 매도 의견,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도 추격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종목은 빅텍 올라왔습니다. 자, 방산주가 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자, 오늘장의 빅텍의 종가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은 17.47% 상승하면서 3,66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고요. 오늘장은 좀 위아래 꼬리가 달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대표님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도 주요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유자는 강력 홀딩 하세요. 강력 홀딩. 미보유자는 조정시만 매수하세요. 지금 따라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한 2850원대 이 라인이 사실은 거의 바닥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 이제 3000원 아래에서도 그렇고 이건 뭐 매수해서 묻어들만 하지 않나 이런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바닥권이 거의 확실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그 북한 관련 이슈가 계속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거의 바닥권이에요. 종목 자체가. 근데 만약에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급등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됐잖아요. 더 이상 뭐 겁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목표 수익을 뭐 짧게 보지 마시고 이건 50% 목표가 아니에요. 최소 100% 이상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더 홀딩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현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강력 홀딩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쪽으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미보유자는 조종씨만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에서 강력 홀딩 하셔라라고 해서 현재 부근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조종씨에만 접근하셔라라는 의견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번 시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대표님이 상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좋은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93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고려 개발을 매수하셨고 매수가가 8,600원의 비중 10% 조언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오늘장 고려 개발 역시나 급락했습니다. 8% 넘게 빠졌고요. 7,8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뭐 남북 경협 관련 종목으로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8,6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잡으셨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가치보다는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뭐 전혀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00시 30분에 중단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일 또 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 세계가 미국이 도심병자 취급하죠. 이상하잖아요. 15일날 오전 9시에 하자 그랬다가 16일날 00시 30분에 또 안 한대요. 그때 만약에 내일 하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한다고 해도 좀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물량들이 오늘 일부가 나왔지만 내일 만약에 밀리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 현재 북한 태워가지고 추격한 사람들은 아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북한 호재가 나오고 개인들이 들어와야만 올라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진다고 봐야죠.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바닥권은 이제 올라왔다든가 아니면 1차 상승 후에 눌름목이다 이런 가격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차트 보시면 제 말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요쯤 됐다. 1차 상승에서 이제 그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왔다. 혹은
눌림목이다.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자, 이렇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인이, 어떤 바보가 저 위에 잡은 사람들 위해서 저 쳐올려줄까요?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뭐 적정주가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에 관망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만약에 지금 평가 손이에요. 근데 더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팔아요. 반대로 지금 나름대로 올라갔어요. 약간 늦었어요. 근데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잡아요. 그게 외국인의 트렌드예요. 근데 개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손해보면 절대 안 팔라고 그래요. 한 방에 다 무너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세 종목, 네 종목 수익 잘 내놓고 한 종목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게 개인이라고요. 여기저기서 10%, 10% 지금 났어요. 근데 딱 한 종목 10%는 나왔는데 그것도 손절하면 됐거든.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요. 지금 벌었던 종목 거기서 다 조금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그러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절을 얘기하지 않는 주식 전문가는 그냥 초보자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 때나 추천해 놓은 다음에 본전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네, 아무 때나 사라고 해놓고 올라갈 때까지 버티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돈 아니거든요. 내 돈 아니에요. 그래놓고 내려간 거는 말이 없고 올라가는 건 적중했다 그래요. 그 사기꾼이지 뭐예요. 저는 이거 이렇게 오래 했지만 저는 틀렸을 때 틀렸다고 얘기해요. 손절시킨 건 손절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왜? 이 방송을 또 제가 활동하는 거를 제가 아는 가족 제가 아는 가족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가족, 친척, 지인 다 보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 손절하지 않는 습관 그거는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손절합니다. 워렌 버핏도.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이 종목은 또 북한 테마주 전체는 어떻게 한다? 일단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던가 다른 걸 갈아타든가 이게 합리적이라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개발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부분이 좀 아쉽고 현재 부분은 좀 하락하면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매도 후 관망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앞서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듯이 가치보다는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요. 끝자리 645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NC소프트를 매수가 35만 2천 원에 비중 25%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에 NC소프트는 1.98% 상승하면서 36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35만 원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최근에 NC소프트가 최저점 33만 원 딛고 소폭 올라오는데 대표님 매수 쪽으로 좀 봐도 좋을까요? 즉시 매도에 확실한 조정시 재매수하세요. 제가 그동안은 손절가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사실 의미 없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말 안 들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기준을 해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즉시 매도, 그냥 홀딩 이렇게 단순하게 뭐 몇 퍼센트 빠지면 매도해라. 잘 안 듣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제가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작년 가을에 제가 엄청나게 매도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말 들었던 분들은 지금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선물 매도하신 분들은 오히려 돈을 벌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음봉 나오는 날 윗꼬리가 길었거든요. 오늘 또 윗꼬리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엄청난 호재가 있거나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지 않는 한 이거 뚫어주고 가기가 너무 힘겨워요. 그리고 매물대가 첩첩이 계속 쌓여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매수가가 얼마가 됐든 그냥 즉시 매도 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는 뭐 작년에 주식 선물에 대한 부분으로 매도 의견으로 상당한 평가 이익 다시 한번 좀 복기도 해드렸는데요. NC소프트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현재 부근에서 잘 판단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다음 종목은요. 끝자리 985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 롯데물 매수가 33,814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에 현대 롯데물 역시나 예, 15% 넘게 빠졌고요. 33,850원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대 롯데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남북경협주들을 많이 좀 거래하셔서 또 상담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좀 다음 대응 전략 궁금하네요. 자, 매도 후에 감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상승 기대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현대 로템이 덕을 보려고 그러면 정말 속된 말로 세월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 로템이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KTX 타보셨죠? KTX 타보시면 그 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현대 로템이라고 딱 이렇게 박혀있어요. 로고가.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철도 차량을. KTX. 그러면, 자, 이 회사가 득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 비핵화 과정이 모든 게 끝나고 북한에도 고속철이 들어가면서 차량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되냐는 거예요. 언제. 쉽지가 않아요. 그냥 뉴스로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개인 매수에 추격해갖고 올라온 건데 지금 절대적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욕심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욕심보다는 가격대 좀 잘 설정하셔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여기서 더 이상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95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을 매수가 23,050원에 비중은 40% 진단 원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제이준 코스메틱은 1.97% 밀리면서 22,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28,000원대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쭉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손실 구간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건 뭐 길게 답변할 거 없고요. 매수 가격에 문제는 없어요. 절대로 뭐 문제 없는 가격이고요. 손절 -5%, 수익 +10% 단기 매매로 마무리하자. 왜 5%를 두느냐? 지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 손절을 10% 두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왜? 좀 버티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수가 불안할 때는 손절을 짧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해요. 어우, 10%도 저는 금방 평가 손인데 5% 너무 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악착같이 저점 매수 하거든요. 악착같이 저점 매수.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를 왜 실패하느냐? 그냥 아무 때나 사놔요. 가시고 마이너스 20, 30 좋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주문을 외워요. 나는 중기 투자자예요. 그래요. 사실은 빨리 올라가길 바래서 단기로 급등하길 바래서 매수한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의도하지 않은 중기 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원칙, 기준 지켜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모든 종목과 모든 상황에 앞서서 원칙을 좀 잘 준수하자라는 상담이십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손절 -5% 또는 수익을 10%로 단기 매매로만 접근하자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203님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신세계 INC를 매수가 16만 750원의 비중 3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신세계 INC는요, 1.66% 빠지면서 148,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밀리는 상황인데요. 최고가가 195,000원대였고, 160,000원대 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앞부분이 좀 시간이 늘어서가지고 상담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약간만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하세요. 뭐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적정 주가가 18만 원짜리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거시적인 트렌드를 보세요. 언제죠? 2015년에 한번 급등했죠. 그다음 2018년.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얘기했었죠. 급등한 개별주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속된 말로 세력들이 매집해서 올리고 완전히 팔아먹고 하는데 앞뒤로 2년은 걸려요. 그 개인처럼 오늘 100% 베팅했다가 오늘 100% 또 다 던진다, 0% 만든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시세 분출한 종목은 2년 이상 다시 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015년에 갔다가 다시 2018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이 이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 대략.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년 반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 유념하세요. 무슨 얘기냐? 급등했다가 한번 쫙 내려온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1년 안에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한 종목들은 뭐 한 1년 안에 혹은 뭐 1년 지나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개별주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에는 본전,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가 4422님 보내신 문자고요. 한국 화장품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원에 비중 30%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에 한국 화장품은 2.99% 빠지면서 16,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짧게는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아, 2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좀 고점 매수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하세요. 이 종목만 관망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투자를 당분간 중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가 너무 없어요. 이런 상태를 해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어디서 매수했든 이게 다 2만원대 걸리는 라인인데 누가 받으시고는 말도 안 되는 매수 가격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안 좋다는 거죠. 저는 사람을 평소에 이렇게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프로세스를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걸 봅니다. 합리적이면 어떤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비합리적인 사람은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심해서 그런 건지 소심한 분들은 보통 이런 가격에 매수한 경우가 있어요. 뜻밖에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가는구나 싶어서 따라잡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막 금방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때는 못 잡아요. 이때는 못 잡습니다. 왜? 무섭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저렇게 무서울 때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저점 매수 잘한 사람이 결국 성공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잡으면 야 이제 트렌드 아주 좋다. 정말 이게 굳건해. 이러면 확률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 네온박스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요. 대신 손절만 5%, 10%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부분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좀 현재 부근에서 가격대도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 관망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황 분석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풀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